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여러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 어제 모처럼 만에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카카오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카카오뱅크가 찾아오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또 다른 금융업 쪽에 하나의 또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모멘텀이 카카오를 더 끌어올려줄 것이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아니다, 이제 조금 멈출 것이다. 매도 포인트를 찾아야 할 시기, 카카오는 언제든지 팔아야 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연 카카오 오늘 올라갈지 내려갈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은 단촐하게 네. 저와 둘이서. 독대입니까, 제가? 네, 한번 네. 깊게, 딥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어제 모처럼 만에 뭐 그동안 계속 뭐 꾸준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제 모처럼 또 상승이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카카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쏠렸는데 일단 어제 가장 큰 이슈는 이 보험 이야기였어요. 카카오 네. 카카오톡에서 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네, 일단 카카오에 대해서 좀 주가가 최근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네. 여전히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높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분은 네. 일단 제 아들이 갖고 있습니다. 뭘요? 네, 카카오라는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 아드님이? 네. 한때 중학생이 되면서 나도 경제를 공부해봐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럼 너는 어떤 종목이 가장 마음에 드냐라면서 저희가 치킨을 같이 먹으면서 한 시간 동안 열렬히 토론을 했습니다. 아, 치킨 토론 하셨군요. 네. 그중에서 아들이 고른 종목은 카카오였고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 좋다. 너 용돈하고 해서 한 번씩 사봐라 그랬더니 지금까지 한 7번 사서 7주를 갖고 있더라고요. 아우, 네. 용돈 차곡차곡 모았군요. 네. 그런 아들한테 실망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어제 네. 나왔던 대표적인 얘기는 일단 카카오가 보험업에 예비 영업을 허가받았다라는 관점들이고요. 그래서 예비 허가다 보니까 이제 본허가를 위해서 뭐 자본금이나 여러 가지 비용 관련된 흐름들 추가적으로 정리가 되게 되면은 6개월 뒤에 본허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비허가 나온 마당에 거의 본허가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카카오가 갖고 있던 이 카카오뱅크와 관련된 은행권, 그리고 또 카카오페이 증권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증권업, 그리고 또 이번에는 보험업까지 진출하게 되면 금융에 대한 3종 세트를 완성한다는 관점 쪽에서 카카오에 대한 위상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쪽인데 웬만한 지주사, 금융지주사 못지 않은 느낌인데요?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보험사들은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 어느 정도 디지털 쪽의 금융에 하나의 획을 그었던 상황 쪽에서 당연히 우리도 어떤 디지털 금융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이를 또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 수밖에 없는 쪽이다 보니까 앞으로 대한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좋은 소식이 나왔던 게 카카오 모빌리티죠. 그렇죠. 최근에 기조를 보게 되면 약 한 1,400억 정도 자금을 유치를 하면서 누적으로 투자 자금이 거의 1조 원대 가까이도 있고 그만큼 여러 가지 유수의 투자기관들이 카카오 모빌리티를 바라보는 입장은 그래도 또 하나의 O2O 관련된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벌써 3조 6천원까지 올라오는 네.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 IPO를 했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직접적인 이유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계속 최근에 이어지고 있죠. 게다가 또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효과 이런 쪽도 같이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가 또 부각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기존의 인터넷 플랫폼 관련주들이 다시 부각을 받는 관점들이 시장의 기조가 또 살짝 변하고 있구나라는 그러니까요. 쪽도 생각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최근 한 달 사이에 외국인 기관도 매수하지만 외국인이 특히 카카오를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3,140억 원 넘게 카카오를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개인들은 좀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엇갈리는 네.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뭐 이러면은 뭐 아무래도 이 카카오가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IPO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뭐 카카오 페이, 카카오 엔터도 있고 뭐 카카오 네. 뱅크, 카카오 페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어쨌든 계속 모멘텀 받아가겠죠.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혹시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또 다른 의견에서는 뭐 앞서 매도할 자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네. 그 부분은 일단 단순하게 시세만 보고 대응하는 쪽이면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성장성과 물론 지금 밸류가 싼 측면은 아닙니다. 네네. 뭐 네이버나 카카오 모두 다 비싸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밸류는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성장성이 갖춰지는 어떤 성장주의 본질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을 충분히 시킬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성장주는 성장 동력이 떨어질 때 주가가 급락하죠. 근데 여전히 이런 성장의 배경들이 그리고 또 올해보다 내년보다 그 후년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배경들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어떤 시장에서는 조정은 나오되 조정은 좀 어느 정도 기간이나 좀 짧고 오히려 주가의 탄력들은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성장주라는 관점 쪽에서 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드님이 잘 들으셨을 것 같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드님처럼 차곡차곡 모아가신 카카오를 모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사실 지금 카카오를 잡고 싶어도 나도 들어가고 싶어도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네. 잡기가 참 애매합니다. 어떻게 네. 해야 될지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대안주를 바로 얘기를 할까요? 일단은 네, 카카오에 대한 대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카카오를 비롯한 이제 플랫폼주들도 상대적으로는 지금 관점에서 네이버가 좀 덜 올랐기 때문에 네. 네이버를 공략하는 전략도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이버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근데 네. 추세상으로 신고가를 나왔던 부분들이 카카오가 먼저 나왔고 네이버가 이제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면은 오히려 상대적인 관점 쪽에서의 변화는 네이버가 지금은 단기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살짝 들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둘 다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지금 시점에서 이를 사느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시장의 성격도 살짝 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가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같이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커지면서 약간 경기 민감주로 갔던 자금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시적일 것이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CPI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는 올랐지만 시장의 반응은 일시적일 거다. 그리고 연준이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바라봤던 성장주 기술주 쪽에 다시 한번 시선이 올라가는 변화도 벌써부터 서서히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지금 단계 쪽에서 굳이 많이 올랐다고 파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다른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BBIG죠. 네네. 이런 쪽에 대한 전략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제 네이버 카카오가 약진하면서 오래간만에 시세를 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BBIG 쪽으로 자금이 돌아올 수도 있을 가능성들을 좀 엿보고 계시네요. 그런 것들의 힌트를 좀 얻으시고 투자의 포인트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